존 에버렛 밀레이. 1829년 6월 8일에서 1896. 영국의 화가 라파엘 전파를 형성하여 라파엘로 이후의 대가 양식의 모방에서 탈피, 회화 예술의 자연주의와 정신적 내용의 부활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밀한 세부 묘사와 화려한 색채에 의한 문학적, 종교적 주제의 작품은 통속적, 감상적 표현으로 기울었다. 노르망가계 출신. 조숙하여 11세 때 왕립 미술학원에 입학하고 재학 중 많은 아카데미상을 획득했다. 1848년 친구 로세티, 헌트 등과 라파엘 전파를 형성하여 라파엘로 이후의 대가 양식의 모방에서 탈피, 회화 예술의 자연주의와 정신적 내용의 부활을 주장하였다. 이 시기의 주요 작품에는 목수 작업장의 그리스도 오필리아 눈먼 소녀 등이 있다. 그러나 정밀한 세부 묘사와 화려한 색채에 의한 문학적, 종교적 주제의 작품은 통속적, 감상적 표현으로 기울었다. 후에이 팔을 떠나 능란한 묘사력을 살려 초상화와 일반적 주제로 세상에 명성을 얻어 아카데미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